예, 안녕하십니까. 서울 정한예술진흥학교 호텔 외식 조리제과 계열의 주성영 교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계란의 부드러운 맛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간식과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계란 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흔히 구할 수 있어요. 표고버섯. 이것을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냥 정수물에 불려주시면 이 자체가 육수가 됩니다. 계란 1에 육수는 2.5대 1. 오늘은 계란 3개를 이용하여 육수를 넣은 계란찜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한 6인분 정도 나옵니다. 6인분. 자, 이 표고버섯의 육수에 소금 적은 술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간장을 적은 술 하나 2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기본적인 간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육수에 계란 3개를 계속 뺐는데 잘 적으세요. 잘 적어서 흰자하고 노린자하고 완전히 잘 섞이도록.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적었으면은 금방 적은 육수에 집어넣으셔갖고 좀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걸 그대로 찌면은 이렇게 막 그대로 남아요. 여기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살짝 펼치면서 뭔가 싹 없애줘. 표고버섯. 자, 먹기 좋은 사이즈. 새우는 남자 노소 다 좋아하죠. 여기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그냥 반죽이 하면서 닦는 거니까 그냥 크기 상관없어요. 잘 굵게. 자, 큰 거는 하나씩 작은 거는 두 개씩 먹기 좋은 사이즈 잘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거슬기라고 하죠. 거슬기 한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무게 지금 60이에요 한 1g 정도 넣으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 정도 남았습니다. 벌집처럼 계란이 일어나니까 살짝 없애주는 거예요. 거품 다 없어졌죠. 가지고 잠깐만 전자레인지 좀 가보겠습니다. 이 계란 표면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중에서 해동 이렇게 한 개 하는 건 6분 15초.